안녕하세요. 오늘은 김광석의 슬픈 노래 G키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이 곡이 전주와 간주는 동일하고 후주도 전주의 뒷부분만 약간 다르게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친대로만 알려드릴 거니까 다른 분들 영상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마디부터 보면 G코드에서 레, 레, 미, 레, 도, 시, 라, 라, 레, 시, 솔, 레. 이런 식으로 이제 멜로디가 진행이 되는데, 처음은 G코드에서 레, 레를 쳐야 되니까, 여기 이제 3핑거에다가 이제 멜로디를 중간중간 넣어주면서 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G코드에 근음하고, 여기 레를 쳐야 되니까 3플랫의 2번 줄, 레를 누르고, 6이 동, 4, 3, 그 다음에 4, 3, 레. 여기는. 레, 레. 이렇게 친 거예요. 4, 6, 2, 동, 4, 3, 레. 그 다음에 C 코드로 가서 미, 레, 도시를 치는 거죠. 그러면 그는 5번하고 여기 미, 1번. 미, 5, 1, 동시 쳐주고, 레, 도시. 레, 도시. 요 2번 줄에 다 있죠. 레, 도시. 그게 첫 마디예요. 레, 4, 3, 3, 레. 도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에서 D7에서 라, 라, 레, 시, 솔, 레.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D 코드의 근음 4번하고, 여기 라. 4, 3, 동, 3, 2, 4. 그 다음에 라, 레. 라는 3번, 여기 레. 3 플러스 2번 줄 레를 눌러주셔야 되죠. 4, 3, 동, 3, 2, 4. 라, 레. 그 다음에 E마이너라고 해서 시, 솔, 레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근음 E마이너 근 6번하고 시, 시, 솔, 레. 6이 동시 쳐주고 4, 그 다음에 솔, 레. 개방현 솔하고 레를 쳐준 거죠. 여기 두 번째 마디는 라, 4, 3, 4, 라, 레, 시, 솔, 레.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미, 도, 시, 라 이렇게 가는데 C코드에 근음하고 5번하고 여기 미, 4번 줄 5, 4 동시 쳐주고 미, 도, 시, 도시는 2번 그 다음에 A마이너로 가서 라 라를 쳐도 되니까 A마이너 근음 5번하고 여기 라 3번 줄 5, 3, 동, 4, 3, 5, 2, 4, 3으로 채워준 거예요. 세 번째 마디 미, 도, 시, 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마디는 미, 도, 시, 라 D7으로 가서 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근음 5번하고 미, 도, 시, 그 다음에 D7, 라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코드가 바뀔 때마다 그 코드의 근음하고 그 멜로디를 같이 쳐준 거예요. 레, 미, 레, 도, 시, 라. 그 다음에 시, 솔, 미, 도, 시, 라. 미, 도, 시, 라. 이렇게 코드가 바뀔 때마다 근음을 같이 쳐준다는 거. 그래서 이거 처음 네 마디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레, 레, 미, 레, 도, 시, 라. 그리고 다섯 번째 마디는 G 코드에서 레, 미, 레, 도, 시, 라, 라, 레, 시, 솔, 레. 여기는 이제 전주 앞에 두 마디랑 똑같아요. 레, 미, 레, 도, 시, 라, 라, 레, 시, 솔, 레. 일곱 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미, 도, 시, 레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C 코드 근음 5번하고 멜로디 1번 미, 미, 사, 그 다음에 도시. 도시는 2번이죠. 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7으로 되는데 저는 이제 D코드를 잡고 근음 4번하고 여기 멜로디 레를 친 거예요. 4, 2, 동, 3, 2, 4, 1, 3, 2. 이제 뒤에까지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4, 3, 2, 4, 1, 3, 2.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떼서 해머링을 줘서 4번, 1번을 동시에 치면서 3, 2, 4, 1, 3, 2 이렇게 하고 이제 노래 이룰 수 없는 이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주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붙여서 보여드리면 레, 레, 미, 레, 도, 시, 라, 라, 레, 시, 솔, 레, 미, 도, 시, 레. 쳐주시면 돼요. 전주 천천히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주 간주는 똑같아요. 동일하니까 그대로 쳐주시면 되고 후주는 앞에 이제 전주 간주와 앞부분 거의 똑같고 뒷부분 한마디만 이제 약간 변경해서 쳐주시면 되는데 레 주시면 돼요. 후주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